잠시 뒤면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시험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해강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임선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시험을 치르는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중입니다. 수험생들은 속속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고요. 입실 종료 시간이 오전 8시 10분이니까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혹시 시험장 도착이 늦을 것 같으면 경찰이 수송 지원을 하니까 꼭112 순찰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수능 한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의 수능 시험장은 모두 59곳이고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04명이 줄어든 3만 3,973명입니다.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한번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보는 중 전자기기를 갖고 있거나 쉬는 시간에 사용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전자시계, 휴대전화는 물론 올해부터는 전자담배, 통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이 전자기기에 해당합니다. 돋보기나 귀마개 등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동안은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지금까지 해강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연일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부산에선 지난해 초 100억 원을 부정 사용한 유치원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유치원 당시 아동학대로도 시끄러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지속적인 폭행, 여기에 유치원 100억 원대 회계비리 의혹까지. 최근 불거진 비리 유치원 사태를 보며 2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동안 아이가 우유를 마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항상 마신 줄 알았어요. 한 팩에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컵을 나눠서 따라 마시더라고요. 부산시 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느 선생님이 얘들을 케어해주겠냐고. 겁나 자기들도 조심 써야 합니다. 만약에 누굴 받게 되면 그 자체 산 유치원 관장자 욕을 들었는데요. 교육청은 주변 유치원 수용 인원을 늘렸다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병설 유치원 설립과 같은 대안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 갖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더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뒤로는 만나주는 것 자체를 안 해줬어요. 교육당국을 믿고 수차례 경찰서를 오가며 학대를 폭로했고 교육청 감사까지 이끌어냈지만 돌아온 건 뒤통수뿐이었습니다. 결국 새 유치원을 찾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직접 홈스쿨 수업까지 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극성 엄마라는 꼬리표였습니다. 회유 정황이 담긴 유치원의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들 사이에 분열까지 나왔습니다.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 협박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고 결국엔 일부 학부모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사건은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사자는 그 피해를 입은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았어요. 배제되고 항상 엄마가 바쁘니까 아빠가 못해주니까 그냥 합의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 최근 연일 터져나오는 유치원 비리 사태가 2년 전 사건에 전철을 밟지 않길 엄마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추락하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상장사들은 주가가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력 업종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인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말부터 하락세를 탄 주식시장은 지난달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10월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835조 원, 한 달 사이 261조 원이 증발해 14% 감소했습니다. 부울경 지역 194개 상장사들은 18%나 줄어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나 더 빠졌습니다. 부울경 코스피 종목의 시가총액은 15%, 코스닥 종목은 24% 감소해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불경 주식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9.14% 올랐지만 거래대금은 오히려 3.91%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력 업종인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들이 특히 고전하면서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일부 바이오 업종과 조선업 등 운수 장비 업종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불경 지역 전체의 시가총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선 수주량이 늘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곤 있지만 당분간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규 수주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대폭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그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산 기업들의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도 기준치 100보다 훨씬 낮은 84에 그쳐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자 부산 지역 주요 신문 내용을 살펴보는 오늘 신문 읽기 코너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살펴보시죠. 일면 머릿기사로 혈중알코올 농도 0.333% 대낮 술 취한 운전대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고 윤창호 씨의 경종에도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무면허 40대가 만취 운전을 하다 입건됐다는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333%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경력 15년이 된 교통경찰도 처음 보는 경우라며 혀를 찼다는 내용입니다. 습관적으로 만취 상태에 운전을 하는 것은 예비살인이나 자살행위라는 것을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시죠. 수능일인 오늘 수험생들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꼭 잘 챙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부산에서는 33,973명이 5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잘 정리해놨는데 혹시라도 억울하게 0점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해서 입시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3면에 북항 재개발 10년 만에 본궤도, 시민 체감도 높인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1단계 구간을 2022년 4월까지 준공하고 일부도 원형 보존을 부산시가 요청해 재개발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 내 24만 제곱미터 규모의 친수 공원이 조성되고 내년 상반기에 우선 13만 3천 제곱미터가 착공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북협력 가속도에 부산 역할 커진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여당 동북아 특위가 다음 달 방북을 추진하면서 부산 기업 10여 곳을 포함하게 되고 지역 경제 활로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지역 중소기업으로 방북단을 꾸릴 방침이고 부산이 남북 교류와 협력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수능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바 수능 한파는 없지만 오늘 아침 기온 9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에 비해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는 만큼 나가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동안 체온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등 서쪽 일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지만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 20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 순환이 원활해서 부산과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늦은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륙과 해안가를 제외한 경남 대부분 지역은 아침 기온 6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8도, 창원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주말부터 내려가겠고요.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져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일본 규슈 기업연합회와 부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글로벌 취업 창업 박람회가 오전 11시부터 부경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 2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우수 창업 동아리 전시 부스 등이 차려지면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데요. 참여 기업들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채용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의 수산 관련 기관과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부산 수산정책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부산시 수협 자갈치 위판장에서 열립니다. 지역 수산업과 어촌의 혁신 발전 방안을 소개하고 전문가 특강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2018 지스타 국제게임 전시회가 오늘 백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오늘 18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이 행사에서는 세계 게임 산업의 최신 기술이 소개되고 게임 기업들의 채용 박람회와 수출 상담회도 함께 펼쳐집니다. 북구 지역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부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립니다. 북구 지역 13개 동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는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식과 함께 주민자치회 활동 성과를 알리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부산시가 용역 직원들을 연말까지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기구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전환 대상과 방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긴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56살 이모 씨는 3년 전부터 시청 청소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터가 있다는 사실은 감사하지만 계약직 신분엔 아쉬움이 많습니다. 복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노후 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경제력 같은 거. 부산시가 이 씨와 같은 용역 직원들을 연말까지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7월 20일 기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용역 근로자들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노사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가동합니다.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한 사전 검증도 강화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와 관리, 경비 등 각 부문별 용역 직원은 모두 645명.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인 312명은 이미 60세 이상이라 정규직화 이후 정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모습도 생깁니다. 부산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전환 대상자의 업무 선정뿐만 아니라 전환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이에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예술 작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건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가격은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인데요. 10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과 또 판매 가격 10만 원의 작품. 이 둘 사이 간극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문화산책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갤러리에 전시 중인 아르망 페르난데즈의 작품 잭슨 폴록에 대한 경입니다. 누보 레알리즘의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아르망은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에서 수억 원에 낙찰되는 유명 작가. 이 작품도 추정 가격이 10억 원대를 호가합니다. 프랑스 조각가 세자르 발다치니의 작품 압축도 컬렉터들이 눈독을 들이는 작품입니다. 역시 수억 원을 호가하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스노와 부아공띠에, 보띠에, 모야. 프랑스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작품들은 미술 시장에서 금액을 산정하기 힘들 정도로 귀하신 몸입니다. 잭슨 폴록 많이 아실 겁니다. 물감을 뿌려서 하는 그 작가 이제 잭슨 폴록을 생각하고 있는데 누보레알리즘은 그런 분들의 그 대항하는 이제 그 미술 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초현실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에도 영향을 주면서 신인 작가 페스티벌에 출품됐던 30대 작가의 작품입니다. 꽃잎에다 둥지를 튼 미세한 거미줄을 포착해 디지털 프린트했습니다. 가로 세로 20cm 크기의 소박한 소품에서부터 풍자적인 캐릭터를 담백한 색감으로 그려낸 아크릴화까지. 이들 신인 작가들의 출품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신인 작가들이지만 언젠가 현실로 다가올 미래의 거장을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런 지금과 같은 플라워 시리즈를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사진 전시를 아마 내년 3월쯤에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뭐 조각이나 설치로 또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 거장과 신인 작가의 작품 가격은 산술적으로 만 배 차이. 그러나 젊은 예술가의 무한한 잠재력과 거장들의 명성 사이의 간극은 종이장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중구 부평동 7층짜리 모텔 건물의 4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등 23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객실 벽면 콘센트가 불에 타 부서진 점을 통해로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가릴 예정입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사하구 다대동의 활어회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사하구 장림동의 모 병원에서 화재로 인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60살 A씨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일 남구 문현동에서 일어난 주택 화재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패혈증으로 결국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후배 선수에게 수천만 원을 대가로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축구 선수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내년 시즌 팀을 이끌 코치진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양상문 신인 감독을 비롯해 공필성 두산베어스 주루코치가 감독을 보필할 수석코치로 합류했고 최규문 전 NC 배터리 코치와 손인호 전 LG 타격 코치 등도 새로 영입됐습니다. 퓨처스팀에는 정호진 배터리 코치와 이유민 외야 수비 코치가 2군 선수들을 지도하며 강영식 전 경찰야구단 코치도 잔류군 재활 코치로 임명됐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모비스와의 홈경기에서 85-71로 패했습니다. 부산 KT는 마커스 랜드리와 데이빗 로건 두 외국인 선수가 46점을 합작하며 분전했지만 울산 모비스의 석점슛 공세에 밀려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7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 KT는 전주 KCC의 승리를 거둔 인천 전자랜드의 0.5게임 차로 5위 자리를 내주며 플레이오프 한계선인 6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취업자 수는 167만 7천 명으로 지난 9월에 비해 3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6천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은 56.5%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올랐고 실업자는 5만 9천 명으로 5천 명 감소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3.4%의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전기, 운수, 금융업 등의 취업자 수가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진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차기 고속정 4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해군의 차기 고속정 9번 함부터 12번 함까지로 수주 금액은 총 2,741억 원입니다. 해군의 차기 고속정은 제1-2 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인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한 200톤급의 함정으로 한진중공업이 지난 2014년 이후 차기 고속정 12척 8천억 원 상당의 물량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발의 미래를 만들어갈 첨단 신발 융합 허브센터 준공을 앞두고 입주 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발 기업 고용과 투자 정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총면적 2만 519제곱미터 규모의 허브센터는 지상 6층의 임대 공장과 지상 3층의 지원시설 등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현재 입주 희망업체 17개사를 모집해 임대 면적 기준 70%의 입주사를 확보했고 내년 1월부터 공장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로 예정됐던 천마산 터널 개통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6일 개통 예정이었던 천마산 터널의 개통 시기를 내년 3월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데는 터널 접속도로와 주변 보행로 등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통해 졸속 개통이란 비판을 받았던 산성 터널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수능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바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오늘 아침 기온 9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에 비해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는 만큼 나가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동안 체온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등 서쪽 일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지만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 20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순환이 원활해서 부산과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주말부터 내려가기 시작하겠고요. 다음 주는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져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